캠핑 유튜버로 활동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캠핑 유튜버 생활을 하는 내내 고민이 되었던 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. 바로 드론. 다른 캠핑 유튜버들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수 없는 멋진 앵글,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멋진 앵글들도 담곤 하잖아요. 그런데 굳이 아직까지 드론을 생각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촬영하는 것도 사실 좀 벅차단 말이죠. 그런데 촬영 장비를 하나도 챙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좀 됐던 거죠. 챙기는 건 어떻게 챙겨가겠어. 근데 현장에 가서 조종기에다가 드론 연결시켜서 띄워놓고 이 컨트롤 해가지고 또 회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 다음에 보통 드론으로 촬영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인스트 샷이거든요. 촬영하는 번거로움까지 더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죠. 그런데 제가 딱 생각하던 드론이 여기에 작고 가볍고 간편하고 아주 손쉽게 컨트롤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좀 실용적인 그런 기능도 담고 있는 드론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밖에 나가서 촬영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어젯밤에 살짝 언박싱을 했는데 만듦새가 괜찮아요. 포장 상태부터 해가지고 뭔가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모양은 살짝 장난감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긴 하지만 집에서 띄워보니까 아유 괜찮아요. 해상도도 2.7K를 지원하는 해상도다 보니까 촬영하는데 크게 무리 없는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화질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도 괜찮겠다, 쓸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래서 딱 제가 원하던 그런 드론입니다. 이 정도의 드론을 가지고 캠핑을 간다, 촬영을 한다,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니면서 부담 없이 띄워서 가볍게 몇 컷 찍는 거,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보여드릴게요. 호보에어 X1 스마트라는 제품입니다.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것 같아요. 실제 무게는요 99g. 아, 진짜 가볍죠. 네, 정말 부담 없어요. 사이즈도 거의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드론은 또 짐벌도 중요하잖아요. 예, 짐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장난감처럼 막 드르르 뜰리는 느낌으로 촬영되지 않아요. 아주 스무스하게 잘 촬영이 되더라고요. 무엇보다 조종기 없이 컨트롤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앱으로 수동 조작도 가능하지만요. 이만한 드론이 뭐 대단한 기능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밀어도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. 애완견 같다. 이렇게 띄워봤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얘가 마치 진짜 손주님이 애완견 같다고 그랬는데 진짜 애완견처럼 저를 따라다니거든요.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드들이 제공이 됩니다. 이렇게 줌아웃, 팔로우, 다양한 기능들을 무비, 버즈, 할 수 있거든요. 저를 따라다니는 팔로우 기능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.
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줌아웃 촬영 한번 해볼게요. 이제 드론이 쭉 사이드로 빠지면서 화각이 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의 촬영입니다. 3m 너무 짧은 자리가. 그러게. 자, 세팅을 좀 해주면 조금 더 멀리 가능할까요? 이게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셀렉트 버튼을 꾹 누르면, 자, 저희들 방금 전에 3m, 아 너무 성이 안 차. 9m 가보겠습니다. 9m. 자, 오빗 모드. 오빗인가요? 쭉 한 바퀴 돌아. 아, 도는 거. 조금 더 멀리 할까? 아니, 3m 정도 한번 날려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위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. 버드아이. 오, 엄청 빠르네. 오케이. 자, 이거는 지금 이제 수동으로 제어하는 거거든요. 앱에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와이파이 연결하는 중이고요. 연결. 이제 됐다. 아, 여기 컨트롤러가 나옵니다. 제 모습도 나오고요. 선조, 내가 컨트롤 해볼게. 자, 여기서 화면을 미리 보기 하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지금 컨트롤 하고 있어요. 아, 많이 어렵지 않다. 지금 미리 세팅을 딱 해놓고 뭐 걸어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오케이, 이제 우리 장애물 한번 가보자. 같이 장애물. 밖에 나가서 잘 날려보고 왔고요. 예상했던 대로 아주 쉬웠습니다. 그리고 좀 세부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. 발로우 모드 같은 경우에도 좀 표준 거리가 있고, 조금 멀리, 가까이, 뭐 위로, 아래로, 뭐 조금 로우로 촬영할 수도 있는 세부적인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하면 좀 더 다양한 앵글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동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핸드폰으로 연결해 가지고 컨트롤을 해보니까 뭐 어렵지 않았어요. 뭐 위, 아래, 좌우,
그 다음에 앞으로 뒤로 핸들링이 가능했고요. 오늘 그리고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. 근데 뭐 좀 안정적으로 비행을 잘 하더라고요. 대견스럽고 좀 귀엽고 이제 또 촬영하면서 느꼈지만 생각보다 높이 넓은 화각이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드론 그 정도까지 높여 올라가고 막 넓게 막 거대하게 세상을 찍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은 느낌의 높이에서 화각으로 찍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이만하면 충분하다. 장애물 회피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걸어가니까 스무스하게 살짝살짝 피하면서 잘 따라왔는데 그냥 대놓고 나무 뒤로 팍 바짝 붙어가지고 가니까 얘가 나무를 만나니까 당황하더라고요. 막 이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쿵 하고 부딪혔는데 앗 하고 좀 놀라긴 했는데 이게 부딪히면서 그냥 꼬꾸러지는 게 아니고요. 탁 부딪히게 되면 그래도 이게 착륙 모드로 이게 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천천히 하면서 탁 떨어지니까 전혀 기기에는 손상이 없더라고요. 그 다음에 날리면서 느낀 작은 아쉬움이라면 배터리 하나가 한 1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한데 막 날리다 보니까 금방 배터리가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요. 후련하게 날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. 저는 이제 다른 드론을 써보지 않아서 뭐 이 시간 또 뭐 감지 득지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한 20분 정도만 되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. 4K가 요즘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2.7K도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새로 영상도 지원된다는 거. 그리고 호버 에어 X1 스마트 이 모델이 2개월 전쯤에 와디즈를 통해서 펀딩을 했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이 영상이 올라가는 즈음해서 앵콜로 와디즈에서 펀딩이 진행된다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와디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URL은 제가 더보기 안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앱이 아주 또 잘 만들어진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좀 쉽게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 마치 게임 레벨업 하듯이 요 단계 요 단계를 또 통과해야 다음 단계가 또 열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그런 기능들도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순차적으로 조금씩 레벨업 하면서 좀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구조로 잘 돼 있었습니다. 수동 조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딱 이제 포지션 딱 시켜놓고 쭉 걸어간다거나 캠핑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텐트 하나 있고 내가 여기 딱 앉아 있고 저기 멀리 띄워놓고 옆에 강이 딱 흐르고 이러면 딱 그대로 딱 유지하는 거죠. 딱 그러면서 드론 촬영 딱 하면서 뭔가 이렇게 썸네일 이런 것들도 좀 찍기 좋고 그죠?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썸네일 각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. 아무래도 좀 높은 데서 찍으면 이게 뭐 강이 흐른다거나 이런 풍경도 같이 담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용이할 것 같고 차로 달려간다거나 그 밖에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영상이 촬영 가능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짧은 한 문장으로 호버 에어 X1 스마트를 표현하자면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고 아주 쉬워서 부담이 전혀 없는 촬영한 영상들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